에펙러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 에펙러입니다. 오늘은 슬롯머신처럼 슈르륵 내려와 나타나는 숫자 모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컴포지션부터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 패널 우클릭, 뉴 컴포지션, 프리셋은 HDTV 1080 29.97 골라주고 듀레이션에서 10하고 점 눌러서 엔터. 그럼 10초짜리 컴프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 제가 준비해온 이미지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 Z플립 가격을 적고 모션을 주고 싶은데요. 우선 어떤 느낌인지 한번 숫자 적어보겠습니다. 165만원 이렇게 적어주고, 폰트는 갤럭시 로고처럼 이런 둥그런 폰트도 좋지만 다른 폰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구글에 다폰트라고 검색하면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테크노라는 탭에 LCD를 눌러주면 이렇게 전자식 텍스트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적당한 걸로 하나 다운받아 줄게요. 설치한 폰트를 골라주면 이렇게 예쁜 디지털 숫자가 나왔죠. 자, 이걸 가지고 모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숫자들을 넣을 컴프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 패널 우클릭, 뉴 컴포지션, 사이즈는 가로 150에 세로 1500으로 해서 길쭉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오케이. 그럼 이렇게 길쭉한 컴프가 만들어졌죠. 여기에 숫자를 세로로 적어 보겠습니다. 0부터 9까지 이렇게 적어주고 위치를 조정해 줍니다. 맨 위에 여기 빈 공간이랑 맨 아래 빈 공간의 합이 글자 사이 간격 정도가 되게끔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폰트 사이즈나 세로 간격을 조절해서 잘 맞춰줘야지 슬라이드 할 때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컴프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엔터 누르고 숫자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모션을 줄 컴프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리셋 골라주고 OK 누른 다음 여기에 좀 전에 만들었던 숫자라는 컴프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효과를 넣어줄 건데 보기 편하도록 잠시 스케일을 줄여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펙트 창에서 CC 리피타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익스팬드 다운의 값을 이렇게 올려주면 숫자 아래쪽이 쭉 늘어나게 되죠. 쭉쭉 늘려서 3000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에 많은 숫자들이 생깁니다. 좋습니다. 이제 P 눌러서 포지션 열어준 다음 1초에 도착하는 걸로 시계 모양 눌러서 키프레임 찍어주고 맨 처음 부분을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쭉쭉 멀리 보내주고, 그리고 1초에서는 가격이 165만원이니까 1이 되도록 움직여 볼게요. 중앙 맞춰주기 위해 세이프티 라인 다운표 눌러서 켜준 다음 이렇게 포지션을 이동해서 1을 중앙으로 맞춰볼게요. 그리고 뒤 키프레임은 키프레임 윙맨 스크립트로 100%로 만들어줄게요. 저 스크립트는 전에 설명한 적이 있었죠. 링크 나가고 있죠. 뒤 키프레임 그래프 들어가 보면 이렇게 100으로 당겨져 있는데요. 저거를 한 번에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숫자 1은 이렇게 완성이고 그 다음 숫자 6을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D 해서 하나 복제한 다음 P 눌러서 포지션 열어줍니다. 그리고 모션을 가진 채로 옆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인디케이터가 같은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다 선택하고 이동해 줄게요. 이동할 때 저는 시프트 방향키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번이 딱 좋긴 한데 여기에 콤마를 넣을 거기 때문에 다섯 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착한 숫자를 1이 아닌 6으로 만들 건데요. 뒤 키프레임만 움직이면 모션 속도가 다르게 될 테니 키프레임을 둘 다 이렇게 선택한 채로 6을 맞춰줍니다. 좋습니다. 이제 하나 더 컨트롤 D에서 복제한 다음 P 눌러서 포지션 열고 키프레임 둘 다 선택한 채로 시프트 방향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숫자 5로 맞춰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복제하고 포지션 열어서 숫자 0을 맞춰줄게요. 그리고 또 하나 복제해서 이번에는 콤마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다섯 번 이동해줍니다. 그 다음 쭉쭉 숫자를 다 만들어준 다음 플레이해보겠습니다. 속도는 좋은데 다들 동시에 움직이니까 멋이 없네요. 3프레임씩 간격을 주도록 해볼게요. 페이지 다운 3번 하고 괄호 열기 눌러줍니다. 그 다음 레이어도 페이지 다운 3번에 괄호 열기. 자, 이런 식으로 쭉 배치해줍니다. 플레이해보면
네, 165만원이 슈르륵 내려오네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콤마를 만들어줄게요. 긴 공간 우클릭, 뉴, 텍스트, 콤마를 적어줍니다. 위치를 이렇게 옮겨준 다음 모션이 있으면 지금 보기 복잡하니까 이 부분에서 괄호 열기 눌러주고 P 눌러서 콤마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Shift 페이지 다운 2번 눌러서 20프레임 정도 뒤로 간 다음 키프레임 찍어주고 다시 처음으로 와서 이렇게 위로 쭉 올려줄게요. 그리고 키프레임은 키프레임 100%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콤마가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모션이 됐죠. 이제 이걸 타이밍 맞게 배치해 주겠습니다. 살짝 뒤로 좀만 더 보내고 뒤로 좀만 더. 네, 적당한 타이밍에 내려오게 됐네요. 이제 컨트롤 D로 하나 더 복제한 다음 뒤쪽에도 배치해주고 타이밍도 이렇게 움직여서 맞춰줍니다. 네, 이 정도가 좋겠네요. 이제 메인 컴프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방금 만들었던 컴프는 선택하고 엔터 눌러서 165만원이라고 이름을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 메인 컴프에 165만원 컴프를 넣어주고 위치를 알맞게 올려줍니다. 기존 숫자 텍스트는 필요 없으니 이제 지워주고 렉탱글 툴로 필요한 숫자 부분만 이렇게 선택해주면 네, 이런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좀 더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주려면 이렇게 165만원 컴프 속 숫자들을 전부 선택하고 모션 블러를 켜주면 이렇게 더 느낌있는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자, 어떤가요? 숫자가 아니고 한글, 영어 마찬가지로 저렇게 작업해주면 슬롯머신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숫자를 강조할 때 많이 쓰는 효과니 여러분들도 만들어보세요. 그럼 끝!